뭐 아침 일찍 이렇게 잠시 후에 전원이 모이면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중대. 자 여러분 네. 전원 모이셨으니까 중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지금 전 세계에 분노 바이러스가 이 분노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영원히 웃음을 잃게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아, 조조 화가 나더라고. 전대 가란 것에 진짜 예능인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 그렇죠. 그렇지. 다행스럽게도 런닝맨 여러분들은 아직 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희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다 안 웃어요. 감염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안 웃은 거예요? 계속 지금 아 그래서 안 웃어? 아 그래서 인사하는데 웃어 그래서 안 웃는구나? 그래서 손정도 나셨네. 건전이 대단한데 너 한번 안 웃나 보자 너 진짜. 어우 지금도 안 웃어. 어이 안 웃어. 웃어봐야겠어. 야 아, 현재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인류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면 승리입니다. 야, 자, 근데 되게 구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해변에 지금 아무도 없는 거고요. 저쪽 뒤쪽에 보면 7대의 차가 정차해 있습니다. 예. 즉시 각자 차를 한 대씩 타고 각자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목적지는 차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출발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너무 많은 거야. 뛰지 마! 야, 아니 왜? 안 되네! 아니 무슨 갑자기 분노 바이러스야 이거. 무서운 게 별로 없는데 세상에 무서운 게 딱 세 개예요. 딱 세 개. 벌레, 좀비, 우리 엄마. 잠깐만, 런닝맨 긴급재난본부 요원 테스트를 통과하시오? 이거 뭐야? 서천지구소로 이동해 런닝맨 긴급재난본부로 요원 테스트를 통과하시오. 오케이, 콜! 고고! 이거 개인전이구나. 분노 바이러스라고? 아, 이대로 웃음 없는 지구를 구해주겠어. 제가 여러분들의 웃음을 찾아드릴게요. 분노 바이러스. 아 진짜인 것 같아. 진짜 분노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어? 아 그렇게 지금 9시 되는데 말이야. 자꾸 화가 나네. 서로를 사랑하고 웃어줘도 모자랄 인생. 서로를 헐뜯고 분노하면 이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야. 사천 중에서 뭐라고요? 내리지 말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지금 몇 분기 때문에 분노 바이러스가 생긴다.